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참 많은 교회를 세우죠. 그 가운데 또 갈라디아에 있는 이 지역에서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개척자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했는지 잘 품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처음 믿는 그 신앙인들을 잘 양육해서 이제 성숙한 신앙, 구원받는 신앙까지 이렇게 가르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증거하러 떠나게 됩니다.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화평하고 잘 성장해 가던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의 발단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아주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 전통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다 유대교를 믿었겠죠. 그러나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개종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이전에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쉽게 말해서 법대로 잘 지켜야,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뭡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구원론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흔들어 놓아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구원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야,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너무 쉽게 이렇게 구원받으시는 건 아닐 거야,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율법을 지키는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이제 할례로 삼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표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할례를 행해야 율법을 지키는 자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악한 일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셔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서 구원 받았습니까? 십계명대로 잘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이 아니라 613가지의 율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들의 율법을 다 외우지도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속에 있다가 다시 마치 멍에를 소의 등짝에 탁 실은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멍에처럼 짊어지고 구원의 문에서 이탈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교회 안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들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런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이 마귀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그들의 모습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몰래 들어온 형제, 몰래 들어왔는데 형제가 됐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존재는 강도요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시고요, 목자, 목동들도 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냥 당당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몰래 들어왔다. 몰래 들어왔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정체가
탄론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갑니다. 꼭 하는 일이 대표적인 그런 이단인 신천지 같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딱 목표로 삼고 공격을 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전도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부름받기까지 참 많이 헌신합니다. 칭찬도 하고요. 또 목사님 오른팔 왼팔처럼 가서 섬기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봉사부서에 들어가서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위장 신천지는 15년을 신분을 감추고 있었어요. 15년. 그래서 장로님까지 돼요. 그리고 정체를 딱 드러내는데 기껏 몇백 명 모이는 곳에서 50여 명을 딱 신천지로 묶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를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세상 법정도 이제 알아요. 그래서 신천지와의 분쟁이 있어서 법정했으면 재판에서 거의 이깁니다. 이제는 신천지란 존재가 그런 존재, 교회를 깨트리기 위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단인 것이 이제 판사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것이죠.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볼까요? 그들은 가장 행했던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데 그의 언변, 그의 외모, 이거 굉장히 정말 유치한 비난 아닙니까? 말투라든 어눌한 말투, 그리고 그의 잘생기지 못한 외모, 이런 것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다. 참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면 인격 모욕이라고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공공연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의 글을 읽었을 때에는, 당신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당신이 대단히 언변도 있고 또 대단히 외모도 출중할 줄 알았는데 아니 직접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쓴 소설책은 나오자마자 신간 나오는 거 막 기다려서 사고 막 너무 흠모하고 있다가 그분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 몇 마디 하고 너무너무 실망했다, 그런 분들도 요즘도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데 그 비난이 너무 지나쳤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메시지도 거짓이다, 구원의 복음도 거짓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거짓말이다, 율법으로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도들을 다시 이 율법에 올무에 멍에 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목으로 삼은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굳건하게 하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이 다시는 이란 뜻이 뭡니까?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너무 행복해서 봉사도 하고 신앙 섬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구원의 문화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미혹하는 이런 존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한 율법주의적 유대인들, 이들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생각만 하고 죄 짓는데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어때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어때 주일 가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선택받은 백성은 무슨 죄를 져도 천국은 보장돼 있는 거야. 이 장로들이 예정론에 너무 심취돼가지고 너무 이런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형제를 미워하고 하면서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구원과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구원 못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따끔한 가르침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갱신을 요구하고 하는 이런 좋은 발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배후에 누가 계신가죠.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 보고 성령님도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님도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개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이를테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과 전혀 위배되는 엉터리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어떤 성도님은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오늘 몇 장 몇 장 보십시오. 목사님 오늘 그런 말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거짓말 하신 겁니다. 복음대로 전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교회 갱신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죠. 마귀는 뭡니까? 갱신과 변화와 새롭게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문에 있었던 성도들을 쫓아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만들고 예수의 피를 헛되게 만들어서 다 돌아가게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평생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다가 구원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멸망길로 행하게 하는 마귀의 수작이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간다 이거예요. 넘어간다. 참 신기하죠. 지금도 이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천교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평생 잃어버리지 마시고 중간에 이탈하지 마시고 저 천국까지 다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이거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는 죄의 짐을 지고 살지 않는 비결이 뭐냐. 오늘 공격적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요 공로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아멘도 집에 가서 하시더니 요즘엔 대답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어디 가서 아멘 안 하는 교회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은혜로 너무 쉽게 구원받았는데 그 기쁨이 너무 컸는데 막 예수 믿고 1년 2년째 됐을 때만 해도 너무 행복했는데 한 30년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높아지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딱 되다 보니까 또 중직자가 되다 보니까 이거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 눈에 자꾸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이 나오고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첫 믿음, 새싹 믿음들을 짓밟습니다.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지켜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너 신앙생활 아니야. 너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해?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마치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본인은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성도들은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은혜도 못 받게 만들고 출석도 못하게 만들고 직분도 못 갖게 만드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증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의 할례는 몸에 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할례는 마음의 할례거든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냐 이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할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할례를 지키는 율법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변증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다시 말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또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죄졌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드리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멍에가 되는 거예요. 짊어지고 평생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마치 수도원에서 살면서 서로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하지 말라고 등짝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굶게 만듭니다. 조금 죄진 것 같으면 수도원 안에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평생 정말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살아가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감흥이 없을 거예요. 왜? 구원은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평생 강도짓하다가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한편에 달리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구원의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사도 바울은 이 평생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갇히고 애매히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 나 하나님의 종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나 같은 게 무슨 사회 가능 이 가치가 있을까?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난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늘 이런 죄의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 괴수인 나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명자로 쓰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먼 봐도 바울 선생님의 얘기가 아니고 한번 우리에게 접목시켜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딱 이름만 떠올려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밉고 싫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갑자기 은혜 다 쏟았어요?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니까 갑자기 기분 나쁘고 화가 나. 또 밑에서 확 열이 올라와요. 쫙 열이 올라와요. 보복하는 생각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했고 나를 힘들게했고 나를 너무나 잔인하게 괴롭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났을 때 오늘 이것을 율법으로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은혜로 대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은혜주의자인가를 결정짓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벌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 그 사람 당장 혼내야 돼, 이런 너무나 미움과 증오가 아주 고스란히 나오게 되고, 내가 은혜주의자면, 내가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바울 시대뿐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는 율법주의와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교회 출석했고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고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초신자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더라 이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은혜주의자로 우리 자신을 쳐서 깨뜨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내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 다시 말해서 나는 공로로, 나의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길만 남은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참 많이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달프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그럼에도 주님 앞에 힘겨운 다리를 끌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감사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제 사무실에도 우리 초창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던 그 우리 유치원 2층 빌려서 드렸던 그 강단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출력해서 액자에 탁 넣어놨어요. 불과 뭐 20여 년 전, 그죠? 3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30평도 안 되는 것이 전부였고 의자도 없어서 마룻바닥에 방석 놓고 그 방석을 저도 막 날리다가 난로불에 많이 태워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큰 난로에 그 방석 몇 개 깔아놓고, 저도 뭐 컸으니까 그때 강대상 제가 저도 같이 나르고, 예배 끝나면 강대상 갖다 놓고, 예배 드릴 때도 강대상 갖다 놓고, 강대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니까 오늘 이 성전이 있네요.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고,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고,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어요, 내가 뭘 했어요 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면 너그러워집니다. 관용하게 되죠.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율법주의자 되지 말고 은혜주의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왜 율법주의자냐? 책망만 하기 때문이죠. 비난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적만 합니다. 잘못된 사람 감옥에 가둬낸 일만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율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들은 다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날카롭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나 날카롭고 아주 직구로 우리에게 때려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멱살잡이까지 하고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얼마나 위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모든 군중들이 바라볼 때 열두 제자였습니다. 저들은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일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은삼십 개 받고 팔아버린 사람이 나오고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예수님 죽으심을 예비한다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야, 웃기지 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면서 구원받는 그것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참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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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례 무할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죠. 목숨 걸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두쪽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야, 할례 아니 무할례 그게 뭔 소용이냐 이거죠.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무할례주의자죠, 그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할례가 무익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되지 뭐 할례를 받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세상은 하나 더 올라가는 거죠.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 사랑으로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다 이거죠. 사랑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의 믿음이 바로 뭘로 증명이 되어지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유치한 비유겠지만 어떤 교회가 있어요. 개척교회가 있어요. 처음으로 교인 20, 30명 모이면서 승합차를 한 대 사게 생긴 거예요. 드디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승합차를 사게 됐어요. 너무나 꿈에고 설레요. 그래서 현대차를 사느냐 기아차를 사느냐 갖고 1년 동안 싸워요. 그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현대차는 어떻고 기아차는 어떠냐.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할렐루야. 확 들어옵니까? 어떤 문제가 뭐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 우리 외부 교인이 오늘 처음 예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오늘 등록하지 않은 누가 왔다고 봅시다. 그분이 야 이 교회는 정말 훌륭해. 예배 순서 보니까 완벽해. 장로교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무 관심 없어요. 오늘 사회자 목사님이 조금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갑자기 기도자를 뺐어요. 중간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깜빡 까먹고 예배 설교 후에 시켰어요. 그럼 오늘 망쳤어. 예배 망쳤어. 오늘 하나님의 예배 안 받으셨어. 그분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예배 순서 관심 없어요. 앞에 있으면 어떻고 뒤에 있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새신자가 누리는 것은 야 이곳엔 사랑이 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어.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주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내가 행한 대로 그냥 처벌받고 내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공로주의, 율법주의에서 그 멍에를 깨트린 자유의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도 참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찬양을 해서 참 많이 연습했어요. 그러나 오늘 한 성도님이 찬양 연습 지난주에 빠졌다가 오늘 바로 서갖고 그분이 소위 삑 하고 소리를 냈어요. 조용해야 되는 삑소리. 성도들이 딱 보지. 거반에 연습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눈총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 찬양을 안 받으셨을까요? 화음 곡조 완벽하게 하면 받으시고 누가 실수하고 삑소리 나오면 안 받으실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법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귀가 율법의 멍에를 씌울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면 이곳에 구원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도 많고 예배도 장엄하게 드리고 완벽하게 그지 없는 모든 순서를 했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교회에 정말 구원이 있는가? 그 교회에 구원이 있는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로만 가득 찬 그 예배가 과연 구원이 있을까? 새신자가 힙합 바지 입고
들어올 청년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관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60년에서 자신은 완벽하고 거룩하고 규정에 맞힌 삶을 살아도 오늘 형편없이 깨어지고 망가진 초신자가 들어왔을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도님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세요, 그래도 성도님을 용서하실 거예요, 그 실수 나도 책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예요, 그렇게 까나주는 어른과 신앙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에 깨어지고 망가진 초신자들, 멍에를 벗고 싶어서 울며 달려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묵묵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은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도를 알아서 막 하시고 봉사하시고 주신 달란트대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추석에도 제가 이렇게 교회 앞에 잠깐 이렇게 오게 되었었는데 뭐 교회 문은 다 걸어서 안 갔었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쓰레받기하고 이 빗자루를 들고 교회 앞 마당을 막 쓸고 계세요. 보니까 집사님 웬일이세요 이거? 이 추석 당일날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그냥 교회 앞에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담배꽁초를 누가 버려놔가지고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치운다고.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들으실까 봐 내가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또 칭찬했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집사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비밀이니까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주던지 안 알아주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사 사랑해서 그럽니까? 성도 사랑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목사 사랑하지 마시고 성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깨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율법의 멍에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완주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정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수차례 전도여행을 가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그 파선하는 배에서 돌에 맞아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 육체의 본능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 육체의 유혹과 육체의 본능대로 자꾸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완벽한 성결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우린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울부짖으며 외칩니다. 어느 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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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나 공고해요.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저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의 본능이 너무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살았어요. 너무 죄를 짓고 있어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빼주세요. 죄지던 이 육체의 삶에서 나를 좀 제어해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죄와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죄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달도 정말 죄의 욕부로 치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짓게 되고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범죄를 하고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오늘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창피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울부짖으면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힘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힘. 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기쁨을 가르쳤을 때는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허그하고 막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니까 이 땅에 고통이 있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막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고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멍에를 뒤집어 씌우니까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성령으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는 율법주의 육체로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 다시 말해서 이 육체의 율법주의자들의 반대는 뭐냐, 반대 개념. 반대 개념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거고 성령님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로봇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로봇처럼 산다는 이 노예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도 두 종류의 종이 있죠. 하나는 무력으로 전쟁터의 포로라든지 돈 주고 사서 무력으로 노예로 만든 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종, 자원의 종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에게 종이에요. 무슨 종입니까? 사랑의 종이죠. 누가 시켰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하면서도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고생한다. 이놈의 자식 나가라, 이놈의 자식. 내가 진짜 너 키운 게 진짜 힘들다, 후회스럽다. 막 그러면서도 해줄 거 다 해줘. 이게 사랑의 종.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대우받지 못해도 또 나를 시기하고 내 애매히 나에게 없는 말하고 고통을 주고 내가 왜 뭐 하려고 내가 이 직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뭐 교회에서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누가 날 도와줘. 예. 하여튼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태리의 어느 교회는 2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이 있대요. 2만 명. 세계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성전이 있어요. 400년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가 12명이래요. 12명. 그 12명 성도는 누구냐? 관리인, 표받는 사람, 청소부. 그들이 교인이에요. 예배드립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일합니다. 관광 가이드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느냐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떠나면 극장도 되고 클럽도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열악한 환경에 메어 터져도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고 이 모든 우리를 얽어맸던 율법의 올무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깨어졌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해도 우리는 또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1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오늘 예수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은혜요, 구원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귀는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자꾸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격적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올무를 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유로운 이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어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